지금 배수영 작가의 부스에 나와 있습니다. 설치 작가죠. 특이한 것은 각종 전자회로의 이미지를 작품화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또 이 모습은 우리 백남주 선생의 작품을 연상시키는 그런 아이디어. 자연과 미세하게나마 레이저 광선들이 우주와 그린 자연을 하나로 시냅스처럼 연결하고 있습니다. 공존의 이야기죠. 그래서 아주 독특한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배수영 작가의 작품 속에서는 일종의 현대산업 문명이 가지고 있는 심볼들이 우리의 신경회로, 뇌, 마음, 소통 이런 것과 같이 긴밀하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작가님으로부터 그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어때요? 이 작품에서 이번에 1년의 작업이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어떤 그런 미학적 축을 할까? 대중하고 가장 심플하게 소통하고 싶었던 이야기 한번 듣고 싶어요. 가장 소통하고 싶었던 거는 제가 이제 우리 인간에게 동맥과 정맥이 있는 것처럼 자연 안에서도 분명히 흐르는 맥이 있다고 처음에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자연에 대한 그 갈구심에서 연구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유학 생활 중에는 여러 가지 물품들을 버리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걸 버리지 않고 안을 이렇게 뜯어보게 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 이제 회로판을 보면서 인간의 그런 맥과 같이 이 전기 회로 안에도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 것처럼 어느 하나가 소통이 끊겨지면은 자기의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는 걸 발견하면서 이게 과연 인간과 자연과 이 산업에 대한 연결고리가 꼭 있겠구나 그런 부분에서 일단 시작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이 작업의 연관성 속에서 보면 한 이렇게 변화된 것은 언제부터였어요? 2006년부터 벌써 10년 동안의 작업입니다. 네. 그전에는 또 다른 형태의 그런 재활용품, 리사이클 용품들을 많이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페트병도 사용했었고, CD도 사용했었고, 자연의 자연 문명에 피해를 주는 이런 부분이 되는 리사이클 부분을 사용했는데, 이 전자 회로판을 보면서 얼마나 자연에 영향을 주고 인간에게 영향을 줘서 사실 이 납에 대한 부분들이나 전자파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인간이 안 좋은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전자 회로 안에 있는 또 금을 조금 어릴 때 폐폼으로 처리할 때 이 회로판 안에 미세한 금을 추출하기 위한 그 약품이 굉장히 나빠요. 근데 그 약품을 쓰고 나서 이 회로판들을 버리고 그 약물들을 흘려버리기 때문에 이 자연 환경이 얼마나 나쁜지 몰라요. 저는 그걸 가지고 그렇게 버리지 않고 이거를 예술품으로. 예, 그녀는 예술가입니다. 그러면서 자연과 환경을 중시합니다. 그것이 철학이 되었고 쓸데없는 재료들을 모아서 쓸데있는 것으로 만들고 우리를 윤택하게 하는 그런 아주 인간미 넘치는 예술가입니다. 생명PD 깍구였습니다.